그래서 회장님이 봤을 때는 내가 결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만약에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하면 좋죠. 언제 그런 거 한번 해보겠어? 공개 구혼! 나와 결혼할 사람 찾는다! 찾는다! 나타나주라! 맨날 여행 갈 수 있다! 오, 완전 꿀이네! 그래, 맨날 여행 가고 호텔에서, 좋은 5성급 호텔에서 잘 수 있다, 맨날. 야, 그 좋은 기회를 쳐요. 네? 오늘은 4시 26분. 새벽 5시에 사람을 불러내는 게 어딨어, 대체. 아침에 일어나는데 더 자야겠다는 생각이 막 간절한 거예요. 더 자려다가 어렵게 이렇게 나왔는데 나오니까 새벽 공기가 되게 상쾌하네요. 이게 웬 날벼락인가 싶어 지금. 내 몸의 세포들이 막 씨 뭐야, 전문 등산가야? 왜 그래? 이게 뭐야? 팔당역을 찍는 거야? 여기서 내가 이제 나오는 걸 찍으려고. 아씨, 나를 촬영 기사로 불렀구나 이 친구가. 잠깐만, 고! 그냥 나한테 찍어달라고. 아 근데 오래간만에 봤는데 뭐 전혀 낯설지가 않아. 그게? 다리가 좀 두꺼워진 것 같아 근데. 나? 등산해서 그래. 등산 많이 다녀? 살이 쪄서 그래? 뭐야? 살, 딱딱한 것 같은데? 살컵 됐어, 살컵. 딱딱해. 아니야, 살컵. 아니야, 뭐야. 뭐해? 나는 이렇게 얄빗이잖아. 아유, 나도 이제 아저씨라고. 멋있어. 멋있어? 수건도 막. 땀나면 닦아야죠. 저기잖아, 예봉산이 저 천문대 있는데. 그쵸. 우와. 하늘이 막 불구스름하다. 그래서 저 앞으로 또 지나갈 거야? 아니, 여기서 이제 서 있는 거야, 그냥. 안 지나가. 나 조용히 있을게. 열심히 촬영을 하고 있어. 됐어? 포고싱. 여기 되게 감성 돋는다. 이쁘다. 되게 이쁘다. 그리고 아까 하늘이 노랬었는데 지금은 좀 이제 해가 많이 떴네. 근데 오늘은 어떻게 나왔어? 아이들 안 봐 오늘은? 집사람한테 허락 받았어. 요즘은 집돌이에요. 근데 나도 난 외로워 나는. 외로워? 나는 그렇게 누구 허락 맡을 집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 나는. 이거 계속 들고 다닐 거야? 네. 저의 장비입니다, 장비. 감성 유튜브 장비. 네. 제 채널에 놀러 오세요. 채널이 뭔데? 권회장입니다. 권회장. 네. 왜 자꾸 바뀌어 채널 이름이? 아 모르겠어요. 뭔가 좀 새로운 거를 하려 했는데 근데 와 구간이 명간이라고 형이 지어 이름이 잘 낫더라. 그래. 얼마나 좋아. 권회장. 우리 몇 시 정도에 내려오는 거야 그럼? 12시 정도? 낮 12시에 내려온다고? 그럼 이런 거 하나 먹어야겠다 우리. 그치 맞아. 맛집 가서. 되게 프로 같아 막 그러니까. 에이 이거 그냥 익스포저 락만 걸어놓고서. 지난번에 왔을 때는 여기 쓰레기가 되게 많아서 막 그랬었는데 깔끔해졌다 되게. 내가 영상을 올려서 그런가 봐. 그러게. 오늘 갈 코스가 예봉산에 갔다가 운길산으로 간다고? 적합산으로 지나서. 적합산? 아 적합산으로 해서 이렇게? 이게 좀 긴 코스지. 그거 들고 다니길래면 힘들겠다. 그지? 이게 지팡이 대신으로도 쓸 수 있으니까.
오늘 이거 하루 종일 키고 한번 다녀봐야겠다. 오, 지금 나 심박 131. 어, 뭐야? 그런 거 있어? 나 이거 저기 어. 휴대폰 사면 주는 거. 어. 근데 딸내미들이 많이 살이 많이 쪘어요, 요즘? 요즘에 많이 쪘어요. 그것 때문에 집에만 있어서 그런가 보다. 학교를 안 가나 요즘 학생들은? 한참 갔다가 이번에 또 1000명대로도 넘어가는 바람에 아, 이번에 4단계 하고? 학원도 안 다니는데. 어, 그러면은 딸내미들이랑 집에서 재미가 좋겠네. 맨날 놀지 같이. 그러니까 어때? 쎄쎄하고. 어? 쎄쎄쎄. 어때? 뭐 난 애기가 없어서 한 번도 그런 느낌을 모르잖아. 가장 좋은 거는 나를 보면서 힘내세요라고 그런 노래 부르고 싶었잖아. 아, 아빠 힘내세요. 그거? 둘이 같이 화음 들면서 그때 재밌지. 그런 재미가 있군. 와이프가 좋아? 딸내미들이 좋아? 솔직히 말해서 나는 이번 생은 그냥 솔로인가 봐. 포기를 해야 되나 봐 나는. 다음 생에 진짜 태어날까? 다음 생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한 번 더 해서 이걸 만회하고 싶다. 나의 이 돌? 돌로 태어난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 돌로 생각하는 것도 없고 스트레스 안 받고. 직장은 어때? 재밌지. 잘 다녀? 열심히 하고 있지. 좋네. 난 솔로인데다 직장도 없잖아. 그러니까 완전 자유롭긴 한데 내 자유를 어쩔 때는 내가 막 통제하기가 힘든 그런 느낌? 왜 자유에는 대가가 따르잖아. 그치. 근데 그게 그 무게가 되게 무겁게 다가와. 시간이 흐를수록. 그런 느낌. 또 쉬어? 나 내가 준비한 거 먹을게. 아, 그래? 그냥 먹을 거. 땅콩, 초코우유, 바나나우유. 아, 살 빠지는 소리 들린다. 아, 쭉쭉 빠져라. 어, 진짜 시원하다, 근데. 벗어봐. 아, 싫어. 진짜 좋아. 야, 어차피 뭐 사람도 없고 뭐. 난 사실 혼자 있다 보니까 집에 가면은 아무도 없잖아. 되게 썰렁하거든? 그런 거, 그런 게 제일 외로움. 계속 이렇게 세워놓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엄청난 프로 정신이다. 근데 나 사람들이 그냥 결혼 안 한 게 좋대. 편하다고 결혼하지 말라는 사람들도 있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경험자로서는 거의 70%는 찬성입니다. 왜 찬성이냐? 신경 쓸 부분이 집사람하고 애들까지가 아니에요. 어른들도 처갓집. 처갓집. 예. 네. 처갓집만 신경 쓰는 게 아니지. 어디 그럼? 그 외에 친척분들 다 칠순, 뭐 팔순, 돌잔치. 내 시간을 점점 다 뺏기는 거네. 그렇죠. 다 뺏기죠. 아, 오늘 날씨 장난이다. 그래, 나를 잘 잡았네 아주. 그쵸. 어떻게 알고 이렇게 딱 잡았어? 야, 이렇게 보니까 다 그냥 되게 부질없어 보인다. 저 차들 하나하나가. 그치. 개미같이 보이는 게. 어, 저기 전철도 간다? 어. 저거 절로 가던 춘천 가는 건가? 어, 춘천 가는 게. 막 되게 뭐든지 다 해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잖아. 내가 호기심이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결혼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야. 어떤 느낌인지. 좋은 거야. 좋을 거야. 좋은 거야. 한번 해봐.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 어떨까 막 궁금하고 해보고 싶은데 그거는 나 혼자서는 못 하잖아. 누가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사람이 없어. 애들이 이제 몇 시야? 그럼? 11살? 어, 그럼 이제 진짜 한 몇 년만 있으면은 안 놀아주겠다. 놀고 싶어도 애들이랑. 그치. 다 이제 친구들이랑 놀 거 아니야. 큰 애가 요즘에 와 BTS에 빠져가지고
나는 아이가 있으면은 되게 애랑 친구처럼 놀 것 같아 나는. 지금 생각으로는 그래. 근데 그게 또 그렇게 또 안 돼? 안 되더라. 그지. 친구랑 또 말이 또 잘 통하고 그러겠지. 그치. 나 같은 경우는 또 딸이 두 명이잖아. 딸딸이 아빠네. 딸딸이 아빠. 그치. 더더욱 더 심해.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말 못할 얘기를 친구들한테 하더라고. 그렇겠지. 우리도 그랬잖아. 그치. 엄마 아빠한테는 말 못하지 막 그런 거. 그치. 친구들이나 얘기하는 거지. 근데 벌써부터 그러고 있어. 애들 커갖고 이제 안 놀아주면 섭섭하겠다 그럼. 오히려 난 땡큐지. 땡큐야? 마음대로 이제 다녀야지. 그때는 세계 일주 한번 하자 그러면은. 그래. 그때 가서 실컷 놀아줄게요. 아 그때 가면 내가 애가 생길 수도 있잖아 근데. 그러니까 난 지금 너무 늦었다. 와 가능할까 모르겠다 나는. 아, 체력이 좀 어느 정도 있을 때. 그러니까. 얘랑 좀 놀아줘야지. 한갑대. 얘랑 같이 놀아줘봐. 그러게. 할아버지 막 아빠가 아니라 할아버지야. 그럼 학교. 학교에서 왜 할아버지를 모시고 왔니? 그러니까. 아버지예요. 그것도 있지. 그러겠다. 아 진짜 뭐든지 때가 있는 건데 진짜. 때가 있어. 오늘은 재수 씨한테 뭐라고 하고 나온 거야? 오늘 오랜만에 만나는 형과 등산 약속 잡았다고. 한 번만 좀 이해달라고. 일찍 들어온다고? 오후 대기 전까지 들어갈게. 오후 대기 전까지? 그런 것도 허락을 맡아야 돼? 그냥 쓱 나와서 뭐 잠깐 뭐 저기 마실 목욕탕 갔다 왔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거만큼 심한 거짓말도 없죠. 거짓말 하긴 거짓말하면 안 되지. 네, 딱 걸리지 그거는. 그냥 아이들이랑 노는 걸 찍으면 어때? 유튜브 그거를? 주제를? 그거? 등산 같은 거 말고. 아 근데 솔직히 우리 가족까지 내세우고 싶진 않아. 아니 아이들은 안 나오고 별론가? 집사람이 절대 하지 말고. 절대 하지 말래? 좀 약간 잡혀서 하는 거야? 잡혀서 하는 게 근데 좋다고 그러더라. 그래야 가정이 화목해진다고. 어저께도 내가 이제 우리 애들이 되게 일찍 자. 9시 좀 넘어서 자는데 내가 애들 방에서 좀 막 9시 넘어서 막 와서 장난을 좀 쳤어. 그랬더니 거실에서 그냥 막 적각산까지도 또 1.7km 더 가야 되네? 거기도 동물이가 좀 작아. 바나나가 좋아? 초코가 좋아? 나는 바나나. 알았어. 가사일비 분담을 해야지 근데. 아 집사람이 일을 하니까 이제. 아 직장을 다니시니까? 표정이 많이 벌잖아. 아 그래도 그게 안 돼. 아이들 때문에? 애들 그 나가는 사교육비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러나? 어마어마하지. 와 여기 나오니까 정말 와 여기는 바람이 끊이질 않아. 바람은 계속 같아. 냉장고 계곡 막 그런 거. 먹고 많이 쌓았네. 애들지? 어디야? 현재 최근에 모셔가지고. 왜? 이 나이 먹도록 혼자 살면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거 막 그런 거 있잖아 우리나라. 그치 가정을 안 저 사람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닌가 막 이런 눈초리 같은 거. 그런 거 있고 또 사회적으로 또 혜택 같은 거 있잖아. 뭐 가령 청약을 넣으면은 뭐 나는 아무런 그런 게 가산점 같은 게 없는 거지. 혼자 사니까 세금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런 거는 좀 되게 서러운 게 많아. 내가 뭐 혼자 살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닌데 되게 막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게 많으니까 그런 건 있어. 아 그렇네. 억세 바치라고 써져 있네. 그래서 뭐 이런 거 찍을 거야? 이런 거?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여기 손을 찍어줘. 오케이. 간다. 시작. 여기 왠지 뱀 나올 것 같다.
진짜 그렇잖아. 뱀 나올 것 같잖아. 그치. 어, 저게 이제 저렇게 보여. 축구공처럼 보여. 좀 더 가면 팔공도 나오고. 근데 나이를 먹을수록 좀 여자를 만나기 힘든 게 이제 나이를 먹을수록 다 알잖아. 막 되게 머리가 똑똑해지고. 그치. 경험이 많다 보니까 이게 눈이 높아졌다기보다는 사람 보는 눈이, 안목이 되게 넓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아무나 만날 수가 없는 거야. 그지? 그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아, 그리고 더 조심스러워지잖아. 그러니까 연애하기도 되게 조심스러워지고. 요즘 같은 세상 더 그래. 그런 의미에서 유부남인 거는 되게 속 편한 일 아니야? 당연하죠. 그치? 당연하지. 뭐 그런데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 뭐 여자친구를 만드는데. 아우, 그런 만한 시간에 가정에 더 힘 써야지. 그러니까. 이쪽은 처음 와봐? 오, 여기 처음 와봐. 그때 예봉산까지만 올라갔다 왔지. 와, 시야가 그냥 딱 다 보인다. 다 보이지. 우리 집도 보인다. 와. 아파트가 저렇게 많다. 용돈 받았었어? 당근이죠. 얼마 받아? 그 한 몇십만 원? 한 20, 30만 원 되나? 난 내가 번 돈 내가 다 쓰잖아 그냥. 아, 좋겠다. 뭐 전동 킥보드 사고 싶음 사고, 뭐 어디 여행 가고 싶음 가고, 뭐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내가 버는 만큼. 근데 회장님은 일단 가정이 먼저고. 그쵸. 내 몫은 그 중에 이제 조금만 쓸 수 있는 거잖아. 내가 벌었다 하더라도. 그거는 좀 그렇겠다. 그리고 월급이 딱 들어오면은 뒷사람 금방 로그아웃 되지. 네. 월급이 회사에서 그렇게 막 자전거 라이딩도 가고 그러잖아. 근데 나는 그런 게 전혀 없잖아. 뭐 사회생활 같은 게. 맨날 혼자서 찍고 혼자서 편집하고 거의 혼자서만 다니다 보니까 뭔가 사회와 단절된 느낌. 나는 그게 나는 되게 좀 그래. 어디 아프고 그러면은 막 누가 막 그래 걱정해주고 그러잖아. 근데 나는 그런 사람이 없고 그냥 나 혼자 그냥 막 끙끙 앓면서 다 해결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크겠다. 살살 내려와. 그냥 야트막하네. 이제 하나 남은 거야? 운길산 남은 거야? 이제 여기 들어왔어. 하아, 좋다. 근데 여기는 뭐 고생도 아니다 요번 거는. 되게 쉽다. 눌러? 그지. 사람이 다 변하지 뭐. 살다 보면은. 그게 제일 중요해. 근데 그러면은 지금 경험으로 봤을 때는 어떤 여자를 구하는 게 좋은 것 같아? 착한 여자, 이쁜 여자, 뭐 돈 많은 여자 중에 만약에 본인이 다시 이제 여자를 만난다 그러면 어떤 여자를 선택할 것 같아? 뭐 요리 잘하는 여자? 여우 같은 여자. 여우 같은 여자? 여우 같은 여자는 딱 자기의 그런 그 뭐랄까 실리를 찾아서 막 해요. 이득을 찾아서. 그래서 결론이 뭐야? 어떤 여자를 만나라는 건데? 결론은? 그냥 그거야. 그냥 자기 똑똑한 여자? 똑똑한 여자. 그치. 지혜롭고. 지혜롭고 똑똑한 여자를 만나라? 근데 이제 외모는? 외모는 절대 보지 말고. 절대 보지 마? 어차피 나이 먹으면 다 똑같아요. 하긴 우리가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그럼 이뻐봤자 얼굴값만 해요. 얼굴값? 되게 많은데 가장 이쁠 적에는 어떤 거냐면은 나랑 같이 막 TV를 보는데 그 예능 프로에서 막 갑자기 막 되게 슬플 때가 있어. 그때 막 울어 애가. 애기가? 그때 이뻐 보이더라. 야, 얘도 벌써 이렇게 감수성 있는 나이가 됐구나. 막
식물이 막 글썽글썽해. 어, TV를 보면서? 어, 뭐 그걸 보고 있으면은 막 아, 내 아이가, 내 딸내미가 성장해가는 모습을 볼 때? 어, 벌써 이 정도까지 컸구나. 어, 근데 애들 때문에 왜 뭐가 바뀌어? 애들로 인해서 되게 좀 가정적이고 성실하게 바뀌고 뭐 그런 거? 그치, 그게 가장 크지. 애들 생각,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애들 생각하면 딴짓 못해요. 어, 그러게, 나도 그래서 그게 너무 궁금한 거야. 그런 것들이. 여기? 일로? 일단 밑으로 가야 돼요. 3km. 난 내가 결혼을 했었더라면 지금 어떤 모습일까가 되게 상상이 안 가. 안 가? 어, 전혀 상상이 안 가.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일까가. 좋을까? 나쁠까? 막 왜 다른 거는 그냥 대충 상상이 가는데 그거는 전혀 모르겠어. 그냥 미지의 세계야. 그 결혼이라는 건 나에게. 그치. 어, 어떤 기분일까? 내가 어떻게 변할까? 그런 게 전혀 상상이 안 돼. 내가 좀 어린 시절에 좀 약간 그렇게 살았잖아. 좀 집을 나와서 혼자 살았잖아.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막 그런 것도 많이 걱정이 됐었어. 예전에. 아, 가정을 이루는. 가정을 거? 내가 제대로 잘 할 수 있을까? 이룰 수 있을까? 그런 걱정도 꽤 있었어. 아. 근데 좀 자기 자신을 안 꾸미고 그런 건 있지 않아? 이제 내가 결혼까지 했으니까. 많죠.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안 꾸미게 되잖아. 그러니까 살이 찌는 거죠.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아직 못했으니까 이게 그걸 멈출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다이어트도 하고 그러잖아.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그게 그런 노력을 계속 들여야 되는 거지. 그렇지. 어. 어떻게 부모는 혼자 그만큼 노력과 발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 험한 길이 나온다. 맞아. 화이팅! 나 육수가 쫙 빠지는 게 살 빠지는 소리가 들린다. 어, 갑자기 길이 되게 좁아지네. 어. 막판에 조금 힘들어지는구나. 막판에 막 먼저 내려오세요. 예봉산 꼭대기에서 여기까지 6km네? 여기는 예봉산보다는 뷰가 별로다. 여기는 좀 별로. 어, 구름이 가다가 산에 걸려서 멈춘다고 하여 운길산이라 불린다. 근데 사람들이 되게 줄넘기 하면은 무릎에 안 좋다, 뭐 등산하면 무릎 나간다 막 그러는데 운동을 안 해서 무릎이 나가는 게 더 위험하대. 그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대. 어, 오히려 그냥 무릎 아낀다고 운동 안 하는 게 무릎에 더 안 좋은 거래? 그지, 안 쓰니까 무릎이 굳고. 해봐. 어, 그래, 천천히 가자. 다리가 막 터지고. 어. 그거 테이핑을 하면 좀 괜찮은데, 무릎에. 그치, 무릎 테이핑. 친구들 중에서도 장가 안 간 친구들 많어? 많지. 시작도 못 해본 놈들도 있어. 연애도 못 해본 놈들도 있어. 아, 그래? 난 그래도 연애는 해서 다행이다, 그럼. 그럼, 형은 그거에 비하면은 근데 이렇게 결혼 생활 하잖아. 그러면은 그냥 뭐 사귀는 거는 이렇게 좀 쉽게 헤어질 수가 있는데 결혼 생활은 미우나 고우나 같이 가야 되잖아. 특히 아이까지 있으면은. 아, 그게 정말로 진짜로 안 맞으면은 모를까. 웬만한 거는 애를 봐서 다 참어. 참아야지. 그치. 애들이 무슨 죄야. 그러면은 좀 막 많이 싸우고 그럴 땐 어떻게 극복해? 운동을 해야지. 아니, 둘이서 뭔가 트러블이 있을 때는. 아, 그때는 대화를 하면 안 돼. 나가야 돼. 대화를 풀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오히려 대화를 하면 더 싸워. 그래서 그때는 서로 생각할 시간을 좀 줘야 돼. 아예 그냥 좀 거리를 둔다고? 그래서 좀 며칠 정도 좀 지난 뒤에
맥주 하나 사가지고 가면서 어. 뭐 자기야 뭐 자기야 뭐 하는 거야? 어, 샤바샤바 해야지. 무릎 꿇고 빌어야지. 그런 거야? 어. 와 진짜 절이 되게 이쁘다. 건물이. 진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으면은 그게 제일 좋은데, 그지? 사람이 변하니까 처음에는 얼마나 좋아 막 연애할 때는, 그지? 그러다가 이제 또 같이 살면은 또 이제 막 싸우고 사랑스럽지 처음에는. 그게 변해서 문제지. 우리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네. 좋은데 소개시켜줘서 고맙고요. 너무 운동 잘했어요. 고마워요. 아, 별 말씀을요. 앞으로 네. 시간 나는 대로 자주 찾아뵐게요. 뭘 자주 찾아뵐 직장, 직장인이. 진짜 크다. 와. 그러니까. 한 1000년 막 된 것 같다, 이런 거는. 몇 년이야? 나는 이 은행나무도 은행나무인데 이 뒤로 이렇게 딱 배경이 너무 좋다, 여기 진짜. 그치. 저 두물머리 딱 보이는 게. 어. 저 있잖아, 물의 정원 거기잖아. 아, 물의 정원이야. 자전거 타고 가면은 항상 저기 들리는데. 진짜 문명의 혜택을 무시할 수가 없어. 사이다 하나가 이렇게 맛있는 거야. 와, 맞아. 아, 그래? 금상 들어가. 다음엔 좀 더 재밌는 산으로 가자. 아, 갈게. 어.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아, 동생.